8일에 열린민주당과 현재의 상황 때문에 진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일부 걸친 부분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미 그런 트랙을 한번 올라탔던 경우에는 사실은 어쨌거나 본인이 선택했던 트랙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승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걸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양을 취하는 것이 전체를 원하시는 것 봐서는 길게 볼 때는 보통 좋지 않았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예, 신규리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이라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않았다면 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걸 청원했겠죠. 그런데 이미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 차원에서 결합해 있는 선거연합정당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정당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정당에서 지금 나와 있는 국토선식이라는 메시지가 민주당한테 유리할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는 이걸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자매정당이고 위성도 완전히 따르고 이 정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엇갈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청 과정을 거친 것도 확실히 여기서 같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완전 이제 당에서는 정말 공천 안 주기로 한 분들도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신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담은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개개인 분들의 장기적인 정치 여정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사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는 민주당의 장기적으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 민주당의 정당 정책과 시스템의 어떤 균열을 낸 징후로 보일 수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국 장관 프레임을 오히려 대소화하는 것이 중도 무당 수행한테 오히려 안 좋은 메시지로 다가설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담당자면 굉장히 조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보여준 태도가 약간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되게 강하게 특히나 이제 걸쳐져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뭐 그 당일 때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 단기적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까지 좀 나와 있는지 그런 말씀이죠. 그 민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후보로 나와 있어서 지도부의 논의에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좀 생뚱맞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얼핏 그런 고민 얘기도 했었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선정된 분들이 있고 시민사회 분들이 있고 소수정당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더불어시민당에서 1번은 민주당에서 선정된 후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쭉 시민사회나 소수정당을 하고 그 뒷번호를 민주당에서 된 후보를 해주면 차라리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딱 이게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힘을